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요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최신 뇌과학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무려 세 대학의 연구진이 합동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또 아리조나, 뉴멕시코 주립대 연구진들이요. 우리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비만을 부를 수도 있다는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장 속에 미생물이 정말 많이 살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분을 단순히 받아먹고 사는 줄만 알았는데 이 미생물들이 각자가 음식 취향이 있고 또 그 음식을 먹게끔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서요. 네.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을 제2의 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복부 저 덩어리 쪽으로는 이 태양신경초회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정말 아주 뇌신경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네. 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이 장에는 정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놈들이 단순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식욕이라든가 혹은 또 감정 상태를 이게 또 이 장에 전달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합니다. 또 그리고 장은 단순히 우리가 소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네. 이거는 신경 체계를 갖고 있고 또 이 면역 체계가 이 장에서 굉장히 크게 아마 제일 큰 게 장의 면역 체계가 제일 큽니다. 또 거기다가 또 이 대사 내분비 대사 기관 네네. 이러니까 이 장의 미생물에 이것은 온 몸에 자기들이 신호를 보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기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대체로 아 이거 먹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그 우리 마음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 미생물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알려드릴게요. 면역 체계와 우울증 등의 이 정신질환 사이에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혈류 속에 특정 단백질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단백질이고 이게 어떤 연구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면역 체계는 워낙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를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쓰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뭐 연구의 주제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면역 체계는 평소에는 잠잠합니다. 활동을 네네. 안 하죠. 네네. 병이 없을 때는. 그런데 병이 들어오면은 이놈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큰 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질병이 있는 것 같은 이런 특수 단백질이 이 혈관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병 상태니까. 근데 사실은 뭐 큰 질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위 그런 그 특수 단백질이 증가하면은 이 면역 체계도는 오히려 약해지고, 면역 체계를 자꾸 소모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하고 정신병하고도 관계가 있다. 막 이런 가설입니다만은 아직은 뭐 기전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분히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네. 네. 아니, 매번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를 접할 때마다요. 우리 인체가 참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수명도 늘어나고 또 질병에 대해서도 한층 더 미래가 밝은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자, 최신 뇌과학 뉴스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제를 이제 좀 소개시켜 주셔야겠죠. 예. 오늘은 우리 누구나 흔히 앓게 되는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두통 환자에 대한은 굉장히 많은데도 이 두통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를 않다는 게 의학계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두통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두통이 일어날 때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바쁜 현대인의 고질병 두통.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질병인데요. 가벼운 증상이라고 여겨 방치하면 큰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4대 질환 중 하나인 두통의 종류와 원인을 알아보고, 두통의 치료법과 생활 속 예방법까지, 뇌가 보내는 경고, 두통에 대해 살펴봅니다. 저도 두통을 단순한 통증 정도로만 생각했지 병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두통에 대한 비밀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그 자리에서 한번 모셨죠? 이은하 박사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네. 두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두통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두통이 질병인가요? 그럼요. 두통은 그 많은 질병들의 어떤 팁이 되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질환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많은 그 심각한 질병들의 어떤 신호. 적신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증후군이다, 이렇게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네. 머릿속에 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머리 안에는요, 네. 이제 뇌세포가 있고 뇌혈관하고 뇌막 이렇게 많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건 뇌세포 자체는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서는 뇌세포 안에는 없는데 네. 실제로 두통은 왜 느껴지냐면 그 머리 안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 그러니까 뇌세포를 싸고 있는 우리가 이제 딱딱한 그 뼈 껍질, 그 안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를 싸고 있는 뇌막, 그 다음에 혈관들, 동맥이나 정맥, 그 다음에 신경, 신경세포가 아니라 신경줄 자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싸고 있는 이제 피질하 부위의 어떤 조직들, 그 다음에 어떤 이게 우리가 머리 안에는 그런 이제 뇌세포와 뇌신경 말고도 눈하고 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눈이나 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조물, 그 다음에 머리하고 붙어 있는 목 쪽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두통을 느끼는 것은 9개의 구조물에 의해서 느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뇌 자체가 아픈 건 아니고 네, 뇌를 네.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아픈 네, 거죠. 네, 그것을 느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뭐 두통 왔다 그러면은 뭐 눈도 좀 아픈 것 같고 목이 당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다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뇌가 아픈 게 아니라고 한 이 두통, 그럼 뇌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는 아닌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두통은 여러 가지 뇌를 싸고 있는 구조물들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통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가 뇌가 이렇게 이제 잘 활동을 하려면, 잘 역할을 하려면 그것을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이라든지 그 구조물들이 다 건강하게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통증이 온다는 거는 물론 뇌세포 자체는 통각신경이 없어서 그 세포 자체가 아픔을 못 느끼지만 구조물들이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제 두통학회에서 우리가 이제 레드 플래그라 해서 붉은 깃발, 그러니까 이 두통을 경험한다면 신체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규정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레드 플래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50세 이상 넘으셔서 갑자기 생긴 두통.
늘 아프던 그런 통증과는 다른 좀 심한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좀 열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의식 변화가 있으면서 생기는 두통이라든지, 성격 변화에 의한 어떤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암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의 예이긴 하지만, 이제 에이즈라든지 어떤 이제 감염 질환을 갖고 치료를 네. 받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심한 두통이 온다 하면, 그런 뇌를 싸고 있는 9개 구조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통과 관련된 다른 신체적인 변화나 뭐 성격상의 변화도 말씀하셨고 네, 다른 네. 변화들이 따라왔을 때 그리고 또 두통이 없다가 너무 심각해졌을 때는 분명히 무슨 사인으로 봐야 된다. 그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치명적인 신체의 변화가 있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정말 의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진료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왜 통증이라는 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 박사님처럼 아, 난 머리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잘 참는 분이 있고 조금 아픈데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맞아요. 있는 것처럼 그 통각을 느끼는 어떤 수용체의 어떤 그 반응 정도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미하게 두통을 느끼던 분들도 실제로 머리 사진을 찍어봤을 때 뇌종양 같은 게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통이 계속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조금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머리 안에를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보거나 이렇게 검진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 평생에 꼭 한 번은 사진을 찍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통에 네. 관한 인식 변화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두통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다양한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증상에 따라서 원인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네네. 원인이 있고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두통을 분류를 할 때는 쉽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네네. 분류를 합니다. 이제 1차성 두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뇌를 싸고 있는 9개의 구조물 그중에 어떤 구조물이라도 변화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원인을 찾지 못하는 두통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뇌를 싸고 있는 9개의 구조물들의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두통을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흔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두통, 뭐 뇌출혈이라든지 네. 뇌경색이라든지 뇌종양 또는 뇌염이라든지 뭐 이런 감염에 의한 두통 이런 원인이 분명한 두통을 우리가 2차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성 두통은 그러니까 원인이 네. 분명하다니까 네, 네. 뭐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겠지만 좀 네. 이해가 가는데요. 1차성 두통은 원인이 없으면 네. 이거 뭐 증상을 알아도 치료하기도 힘들고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네. 그럼 1차성 두통의 증상들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1차성 두통하고 사실 2차성 두통하고 증상들은 몇 개의 뭐 특정한 뭐 편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집성 두통이라든지 특정한 몇몇 두통 이외에는 사실 2차성 두통도 거의 양상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동반되어 있는 어떤 그 신경학적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붙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1차성 두통은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그 원인을 아직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통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통을 우리가 이제 편두통이 가장 많은 두통 중에 하나이긴 한데 편두통도 그냥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머리 MRI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보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머리 안에 담뱃불로 이렇게 지져놓은 것 또는 소금을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 반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혈관성 두통이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는데 혈관이 이렇게 이제 수축을 했다가 다시 이제 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통이 유발되는 건데요. 이렇게 수축이 됐다가 펴지지 않으면 그런 이제 뇌세포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엔 네. 아주 그 흥미로운 증상이 유발되는데 머리가 막 아프면서 실제로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머리가 막 아프면서 꼭 뇌경색처럼 한쪽 팔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는 네. 이제 그런 편두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뇌경색과 비슷한 그런 편두통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 편두통도 그냥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그런 신경학적 결손을 유발한다. 그리고 보통 편두통이 우리가 이제 48시간 이내에 사실 이제 호전이 돼야 되는데 48시간, 72시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편두통의 발작 지속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질, 요즘에 이제 간질을 전간증이라고도 이제 얘기 바뀌었는데 그런 예전에 간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간증, 중첩증처럼 편두통 중첩증이라는 그런 병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질 않고 계속, 네, 한 3일, 4일 계속 아픈 거죠. 그런 경우는 응급 상태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이제 주사치료라든지 그 통증을 끊어내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들으셨죠. 두통을 그냥 쉬운 병이라고 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통 이게 만만한 병이 아니거든요. 두통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어떤 증상들이 있고 또 어떤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두통에 관련된 비밀을 좀 파헤쳐봅니다. 두통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이죠. 일반적으로 두통은 증상에 따라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되는데요. 1차성의 경우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두통으로 크게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두통은 긴장성 두통으로 대부분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20세에서 4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주로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뼈 근육들의 지속적인 수축이 동반되면서 나타나는데요. 나쁜 자세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 근육이 긴장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흔히 겪는 편두통의 전형적인 증상은 주로 한쪽 머리에 맥박이 뛰는 듯 욱신거리는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몇 시간에서 2, 3일까지 지속되며 구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두통이 시작되기 전 눈앞에 번쩍거리는 빛이 나타나 시야를 가리는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유병률은 6.5%로 추산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환자의 약 80% 정도가 두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군발성 두통은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매우 심한 통증이 한쪽 앞머리와 눈 주변에 느껴지고 눈이 충혈되기도 합니다. 2차성 두통의 경우 뇌질환이나 감염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뇌졸중에 기인한 두통은 벼락 두통과 함께 편마비, 발음장애 등 뇌경색 증상을 동반합니다. 또 뇌종양에 기인한 두통은 서서히 진행되며 종양 발생 부위에 따라 국한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아침에 기침이나 배변 등의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심한 두통과 함께 열이 난다면 뇌수막염, 뇌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대개 심한 두통과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구토 등이 동반되며 간혹 의식 저하나 발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통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적 없던 두통, 성장기 어린이, 중년 이후의 성인, 암 환자, 면역 억제 환자, 임산부에게 새롭게 두통이 발생한 경우, 누웠을 때보다 서 있을 때 두통이 악화되는 경우, 두통의 발생 횟수가 급증하거나 강도가 세진 경우, 두통과 함께 의식이 잃거나 간질 발작이 동반된 경우, 위에 열거한 증상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몸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시간, 이지영의 뮤직톡톡, 피아니스트 이지영입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피한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주셨습니다. 두통과 질병에 관한 영상을 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이 뇌가 보내는 경고가 아닌가, 두통이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두통은 또 특히 새롭게 발생한 두통은 뇌가 뭐 무엇인가 아프다, 뇌의 어떤 균형이 깨졌다라는 신호이지요. 그래서 두통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꼭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도. 물론 이제 이 심각한 경우를 정말 경고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네네. 또 그러나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가령 스트레스가 심하다든가 혹은 내가 너무 뇌를 혹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선생님들이 많죠. 무슨 공부를 할 때는 막 맨날 며칠 들어앉아서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뇌가 너무 피로합니다. 소위 뇌 피로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 두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너 좀 쉬어라. 그게 이게 경고예요. 네, 너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하나 아주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2차성 두통은 아까 말씀을 간단히 해주셨지만요. 원인과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증상은 비슷하긴 하지만 원인이 완전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2차성 두통은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를 2차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는 경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겼을 때 극심한 두통이 오고, 사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 생기는 두통 같은 경우에 한쪽 팔다리가 저린다든지 손끝이 저린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드시다가 물이 좀 샌다든지 아니면 말이 좀 어둔해진다든지 마비가 오는 경우 또는 어지러움 증상도 이런 단순 두통 이외에 다른 동반되는 어떤 신경학적 변화가 있지요. 네네. 이제 그 2차성 두통이 가장 많은 거는 뇌경색과 뇌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젊은 분들도 사실 2차성 두통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담배를 많이 피는 남성분들도 그렇고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 아프면서 꼭 편두통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머리 안에 꽈리라고 이제 흔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혈관 안에 어떤 기형이죠. 동맥류 같은 게 있으면 내가 굉장히 피곤하게 일을 한다든지 특히 사우나 같은 이런 그 물 안에서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지끈지끈 이렇게 아파옵니다. 근데 그것을 대부분 편두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정한 활동 후에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내 안에 꽈리, 그러니까 동맥류라든지 혈관 기형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의심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뇌종양입니다. 뇌종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는 굉장히 그 보물 상자 같이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라 종양이 처음 생길 때는 거의 두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슬슬 자라면서 그다음에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또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히 뇌종양 같은 경우는 자고 나서 아침에 머리가 이제 더 많이 무겁게 아픈 경우를 많이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종양이 커지면서는 몸도 좀 둔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두엽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 생겼다 그러면 성격 변화가 오는 거죠.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이제 머리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뇌종양 같은 것도 꼭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또 요즘에는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될 때 이제 뇌염이라든지 어떤 그 뇌막염, 뇌수막염 이런
이런 그 감염에 의해서도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성 두통은 굉장히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냥 무심결에 넘어갔던 두통이 이렇게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사실 좀 인식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통,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뭐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치료법이잖아요. 네. 병원에서는 뭐 약을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치료법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네.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1차성 두통 인지 2차성 두통인지를 이제 감별을 해야 되고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그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다음에 뭐 동맥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도 할 수가 있고 감염 질환을 치료를 하는 네네. 거고요. 이제 가장 1차성 두통이 이제 만성이고 어떻게 보면 네, 치료하기도 네, 어려운 그런 이제 질환인데 그래도 일상생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1차성 두통이라면 꼭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그분에게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잠을 뭐 안 잔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근데 또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꼭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머리가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절을 시키고 적당한 운동 뭐 이런 것들 이제 생활 습관도 1차적으로 교정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군집성 두통, 편두통, 스트레스성 두통 그것에 맞게 적절한 약물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난치성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톡스 주사 같은 경우를 보톡스요? 성형 수술 아닌가요? 네. 성형 시술인 걸 알고 있는데 보톡스 주사가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에 많이 쓰이는 걸로 네네. 이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톡스 주사가 개발이 된 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과잉 분비돼서 이제 눈이 깜짝깜짝거린다든지 고개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입이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상 운동 장애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환자분들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가 개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펴지니까 이게 성형 쪽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네, 최근에는 네. 우리가 이런 그 만성 편두통 심한 편두통인 경우에 보톡스 주사를 놓음으로써 편두통이 많이 완화된다라는 보고가 이제 세계적으로 예, 받아들여져 있고 저희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주사를 놓는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환자한테 놓는 건 아니지만 그 신경 끝에서 우리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되는데 그것들을 다시 차단하는 그런 효과로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에 보톡스를 맞아서 이제 신경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해 주는 것까지 두통에 대한 치료가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영상 좀 준비해봤습니다. 두통 치료법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두통. 방치할 경우 만성 두통으로 이어지거나 알고 보면 뇌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류를 괴롭히는 4대 질환 중 하나로 두통을 꼽을 정도인데요. 극심한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1차성 두통 환자 사례 중에서 평소에 편두통으로 외래에서 약물 치료를 하다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출근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구토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어서 식사를 못 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편두통의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이제 흔하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일부 질환에서는 관련 유전자가 밝혀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의 경우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 비교적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빠른데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두통의 경우에는 양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환자분이 보름 전부터 보행의 이상이 생기시고 좌측으로 뭔가 힘이 좀 딸리는 것 같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뇌종양이 발견되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그런 통증의 강도가 1분 내에 극심하게 이렇게 악화되는 벼락두통 같은 경우 그리고 환자의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의 두통은 반드시 2차성 두통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두통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리나 경추 그리고 얼굴 쪽에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해서 통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보톡스 치료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두통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자기장을 이용해 뇌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마그네틱 치료가 있는데요. 자기장으로 뇌신경 세포에 자극을 주어서 뇌의 활성화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뇌신경 기능 이상에 의한 만성 두통, 편두통 등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번에는 두통을 해소하는 요가를 소개합니다. 척추 전체, 흉추, 경추, 어깨에 근본적인 자극을 주시면서 완화할 수 있는 자세들을 알아볼 거고요. 머리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면서 단시간에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들입니다.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요가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 머리 뒤에 깍지를 껴시고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당겨 앞으로 손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세 차례 호흡을 반복하신 후에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턱 밑에 붙여주세요.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지그시 밀어냅니다. 이때 팔과 어깨에 과하게 힘을 주거나 지나치게 머리를 누르면 목 근육이 긴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형된 고양이 자세로 고양이가 기지개 켜는 모양과 흡사한데요. 어깨와 등을 펴주고 목 뒤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주시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손을 두 뼘 정도 머리 앞으로 짚어주시고 코로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며 자신의 턱과 가슴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양팔을 가볍게 앞으로 뻗어내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목 뒤와 어깨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토끼 자세입니다. 머리에 혈액 공급을 원활히해 통증을 완화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약간 숙인 다음 두 손으로 발 뒤꿈치를 가볍게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척추를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턱은 쇄골에 붙이고 척추를 말아 내려가면서 머리를 최대한 무릎 가까이 가져갑니다. 네 번째는 쟁기 자세입니다. 쟁기 자세는 척추에 좋으며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바닥에 누워 두 다리를 천정으로 들어 올립니다. 손으로 허리를 받치거나 바닥을 짚고 엉덩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두 발을 머리 위로 넘겨주세요. 머리 위에 의자나 쿠션을 높은 물건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 물건 위에 발을 얹으시면 자세를 좀 더 쉽게 수행하실 수 있고요. 쟁기 자세를 수행하시는 동안에는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다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치료법과 요가로 두통 꼭 극복하세요. 네, 두통에 관한 치료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두통이 질병으로까지 번지고 치료를 하기 전에 좀 두통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예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두통약을 안 드셨다는 우리 박사님의 생활 습관을 알면은 두통에 예방하는 방법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박사님 좀 여쭤볼게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예방 그러면 이 담배와 술입니다. 예.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담배 술이요. 담배 술은 어쨌든 모든 병의 문제인데, 네. 뭐 두통 내외가 아닙니다. 이 담배는 이 골치가 아프면 담배를 또 피우면 낫다는 사람도 들어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을 이 담배는 특히 이제 이 뇌 혈관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절대로 두통이 있다고 치료용으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 두통이 자주 있는 사람들은 아예 담배를 좀 금연을 해보는 이런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뭐 술 먹고 나면 이튿날 다
한 번씩 숙취의 아, 현상에 머리 첫 번째 깨집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건 뭐 누구나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통의 술은 이건 정말 금물입니다. 참 술, 담배는 모든 병의 근원인데 왜 이렇게들 못 끊는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지 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또 다른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스트레스성 두통,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근육들의 어떤 뇌를 싸고 목 뒤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이 되면 이제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릴렉스한 이완 요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근육을 조금씩 이완을 해주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요가 붐이 많이 불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요가도 적당히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한다면 이제 두통을 예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수면. 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편두통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면 또 두통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은 양날의 네. 칼 같아서 적게 자도 머리가 아프고 많이 자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험생분들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나 잠자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잠을 하루 종일 자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고 나면 깨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9시간 이상 자면 머리가 더 아프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 시간 유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식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내 세균에 대해서 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먹게 되면 어떤 그 위장 쪽으로 가는 이제 신경계들이 일을 또 많이 하면서 그런 자율신경계들이 머리에 있는 신경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양을 먹는 그런 음식 습관, 그다음에 운동, 하루에 한 30분, 40분 정도 운동하는 것도 두통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두통을 예방하는 건지 쭉 설명을 들었는데 영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두통 예방법,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두뇌를 만드는 법 함께 영상 보시죠. 머리가 아픈 것처럼 참기 어려운 고통이 없죠. 지금부터 두통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알아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습관인데요. 6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혈당이 떨어져 뇌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한 혈관이 다시 늘어나면서 두통이 발생한다고 하니 꼭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또 커피,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과 조미료를 사용한 음식은 두통을 유발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두통에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할 때는 틈틈이 휴식 시간을 갖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 모니터를 오랫동안 보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페인트나 향수, 담배 연기 등 각종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냄새 역시 두통의 원인입니다. 또 소음과 진동도 두통을 유발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죠. 나무가 많은 숲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맑은 공기 속의 음이온이 두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통에 걸릴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고도 비만인 경우 두통을 겪을 확률이 80%까지 높아집니다. 적정 체중 유지로 두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게으르고 비활동적인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두통을 겪을 확률이 높은데요.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뇌의 혈액도 공급돼 엔도르핀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돼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로감과 두통이 다시 수면 방해로 이어져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통을 예방하는 습관으로 건강까지 지키세요. 미지의 세계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 살아있는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에서 6번째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레이스의 코스는 트레킹, 산악자전거, 카얀 및 급류타기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리는 총 400km가 넘습니다. 도전자들은 아름다운 스위스에서 긴장감과 설레임을 동시에 느낍니다.
빨리 출발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두통에 대한 진실들을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두통에 대한 인식 변화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박사님 여전히 그래도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오늘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두통은 누구나 겪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면 아 이거 내가 죽을 병인가 이렇게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네. 정말 갑작스럽게 두통이 심해졌다든지 특히 내 생활 습관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특히 가족력, 어떤 내경색이나 뇌출혈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꼭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의심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과감하게 받으셔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그냥 처방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약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만성 두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빨간 깃발의 적신호, 레드 플랙, 갑작스럽게 생긴 심한 두통, 그다음에 연세가 50세 이상에 생긴 두통, 사실 40대 분들도 갑작스럽게 생긴 두통이라면 꼭 검진을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다음에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사실 제일 감각이 쉬운 게 성격 변화인데 성격 변화를 느끼면서 두통이 생긴다면 그건 꼭 검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두통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 사회적인 손실이 큽니다. 특히 이제 그 일을 한참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이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편두통 관리 같은 걸 잘못하면은 일을 못 합니다 실제로요. 뭐 책상에 붙어 앉아 있어도 사무실에서도 일이 안 되니까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또 이 편두통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 사회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두통 관리는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 잘 기억해서요. 두뇌 건강,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헤븐리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 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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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두통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박사님의 촌철살인 같은 브레인 특효 처방전 좀 내려주시죠. 예, 오늘은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세를 반드시 가져라. 자세를요? 그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책상에 앉았다가 혹은 또 TV를 보면서 오래 앉아있노라면은 자세가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이 자세가 삐뚤어지면은 특히 저 이 목 근처가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게 이 뒤에 이 승모근이라고 넓은 근육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머리를 당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게 상당한 이 압력이 거기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목을 삐뚤게 하고 있다든가 가령 책을 읽을 때도 저는 항상 독서대를 쓰라는 게 이 눈높이 시리가 있는데 우리 구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긴장성 두통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경추성 두통이다. 목 디스크 같은 그런 현상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자세를 항상 반듯하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말 두통 예방법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게 한 번씩 사무실에 앉아있다가도 뒤로 하면 기저귀를 켠다거나 완전히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간 있어 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사실 박사님은 항상 꼿꼿하게 좋은 자세로 다니시거든요. 역시 두통약을 한 번도 드시지 않고 두통을 앓지 않으시는 이유는 박사님의 그런 고든 자세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올바른 몸 자세가요? 올바른 뇌, 아프지 않은 뇌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테크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오늘은 엄마와 아기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1944년 비행 청소년들을 조사 연구하던 중에 그들 중 다수가 유아기 때 엄마와의 접촉이 결여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관계가 평생에 걸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메리 에인스워스는 이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애착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1970년대에 메리 에인스워스는 9개월에서 18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낯선 환경이 펼쳐졌을 때 아이와 엄마의 교류 상태를 살피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의 반응은 어떤지 또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의 반응을 관찰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애착관계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정애착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65%가량이 속한다는데요.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엄마를 자신의 안전기지라고 인식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안전기지인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주변을 탐색하며 활발하게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가자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껴 주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엄마를 찾아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가 돌아오자 팔을 뻗어 안아달라며 금세 울음을 그치죠. 스트레스의 원인이 엄마의 부재였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옴으로 해서 모든 불안과 슬픔이 해소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서슴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안전감을 충족시켜달라며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정애착 유형의 엄마들을 살펴보면 아이의 요청이나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또 빠르게 해소시켜주고자 노력했던 부모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울면 금방 안아서 달래주고 또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끊임없이 살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엄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불안정 애착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불안정 애착 유형은 양면적 애착 또 회피 애착으로 분류됩니다. 양면적 애착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을 때 낯선 환경에서 잘 놀기는 하지만 엄마가 사라짐과 동시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엄마와의 재회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진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화난 듯 보이며 더 심하게 울기도 합니다. 양면적 애착형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 말 그대로 양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는 어떨 땐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만 또 어떨 땐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의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또 아이가 우는데 제때 달래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안전기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건데요. 아이에게 엄마는 믿기 힘든 존재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 애착 유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안정 애착 유형 중 회피 애착 유형의 경우 아이는 엄마가 존재할 때도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장난감만을 가지고 놉니다. 엄마에게 다가갈 땐 장난감 때문이거나 다른 도구적인 목적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리를 비우자 겉으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에서 관심을 돌려 우는 것과는 달리
계속 장난감만을 만지며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울거나 안아달라고 하지 않는데요. 아이는 두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슬픔을 표현하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아주 많이 절제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울어도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엄마를 안전기지로 의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애착 유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됐고 1990년 학자들에 의해 다른 애착 유형이 밝혀졌습니다. 학대받고 무관심하게 내버려진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혼란 애착 유형인데요. 아주 소수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왔을 때 무서워하며 도망가거나 엄마가 돌아온 상황을 어리둥절해하는 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유아기에서 애착관계가 중요한 것은 성장 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얻은 성향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영하게 되는 거죠. 유아기 애착관계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성숙한 관계를 만들고 또 발전시키는 건 자신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겠죠. 뇌과학 마음을 읽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통과 뇌에 관한 이야기 쭉 이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할 퀴즈는 어떤 건가요? 예, 이게 두통은 평소 생활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좀 알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두통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들은 것 중에서 이 두통을 예방하는데 좋지 않은 습관은 어느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좋지 네. 않은 습관입니다. 꼭 네. 시험 볼 때요. 네. 아는 거 고르라고 하는데 맞는 거 고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도 잘 기억하세요. 좋지 않은 습관 고르시는 겁니다. 보기 3개 나갈게요. 1번 규칙적인 운동, 2번 적정 체중 유지, 3번 음주입니다. 오늘 정답은 쉬워요. 하지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우리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클릭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시청자 퀴즈 참여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정답과 함께 이름 또 주소 전화번호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 하나요? 예, 다음 주는 요즘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노와 화풀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인터넷도 보면 이 언어폭력이 보통 아닙니다. 심해요.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읽도록 내버려 두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길에서 정말 묻지마 무슨 뭐 폭력 맞아요. 네. 이런 것이 도대체 왜 우리 한국 사회에 또 그런 사람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우리가 함께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화내는 뇌, 분노하는 뇌에 관해서 좀 원인을 좀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